여기 이제 또 에코프로를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이 에코프로는 미련을 갖지 마요. 이게 뭐 지금 이 당시 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 차트라는 건 이런 위쪽, 그러니까 이런 캔들에 보면 이평선이 있잖아요.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깔끔하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이 당시 때 역사 신고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줄을 이렇게 치죠. 이렇게 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치면 지금 이 구간이 깔끔하죠. 깔끔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저항이야, 저항. 그러면 이 저항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수하면 또다시 요 위쪽으로는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러면 이 저항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또 요런 빈 공간이 살아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은 지금 이런 구간이 장애물이야. 그거를 올라가야지만 이런 장애물을 다 부수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런 공간에는 이제 깔끔한 공간, 즉 매도 물량이 없는 공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떨어질 때는 여기만 봐도 이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깔끔하니까. 자, 그러면 요 구간에도 깔끔했겠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야.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고점이 바뀌었겠죠? 바닥 대비. 거의 뭐 100% 정도는 아니어도 몇 프로 때야, 이때가. 이때만 봤어도 거지 9만 5천 원짜리가 뭐 15만 원 갔으니까, 그죠? 야, 그러면 바닥에서 행보하는 구간 바닥에서 올라왔으니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뭐다? 상승을 하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게 돼 있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능선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는 거를 우리가 지지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하고 이 줄을 박스 코너를 해서 상단을 돌파하면 가는 거고 하단을 이탈하면 빠진다 라고 굉장히 기본적인 그 원리죠. 자,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보자고요. 주식이 다시 또 빠져요.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요때 봐봐요. 요때 자, 우리가 말했듯이 또 요 구간을 올라올 때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갈 거죠. 자, 그럼 돌파를 하나 보자고요. 왜 계속 여기를 못 올라갔던 아이가 몇 번째? 한 세 번째 계속 올라가다가 못 올라갔던 아이가 왜 이번에는 올라갔을까요? 원리는 간단하죠? 가겠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캔들이 어디를 밟고 있죠? 5일선을 밟으면서 올라오는 거야. 5일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요. 자, 올라가다가 봐봐, 잘 봐봐요. 계속 가다가 여기서 봐봐요. 이런 자리가 딱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 응? 여기서 고점 찍고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갔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도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와서 볼까요? 자, 이때 와서도
이때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두둥 받고 올라갔다가 두둥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더니 여기서 행보하니까 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도 지금 보면 여기서 조정 받는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서 조정 받는데 응? 그러면서 올라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 자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요. 요때 이평선하고 요때 이평선이 어떻게 똑같냐 이 말이요. 응? 완전 틀리죠. 41선이 꺾였어요. 밑으로 빠지고 있다고. 요때는 41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어? 그죠? 올라가는 그림이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평선이 밑으로 이제 꺾이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으로 꺾일 때 뭐가 깔끔하다 그랬어요? 하락이 깔끔하다니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위쪽이 깔끔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하락할 때 밑에가 깔끔하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올라갈 때는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원리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즉 매도를 하는 물량을 받쳐줄 수 있는 매수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세력은 바닥에서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서 물량을 다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일반 개미들이 사갖고는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그럼 누군가가 돈이 크게 들어와줘야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놓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구간에서 하락하는 걸 굳이 밑에서 받쳐주나요? 받쳐줄 필요가 하나도 없지. 왜? 지들이 올려놓은 걸 지들이 팔고 나갈 건데 떨어지는 걸 굳이 얘네가 왜 맞겠어요? 안 맞죠. 절대로.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세력들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개미들이 팔고 나가요. 손절을 친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주가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또 물량을 받아주겠죠. 받아만 주는 거야. 주가를 올려주지는 않아요. 그 물량을 뺏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들의 물량.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을 어떤 단체, 어떤 세력은 그 물량을 받아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미들이 손절치는 물량을 받아만 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는 거, 매도, 올라가는 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거래량이 터지는 원리인데 주가가 떨어질 때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만 준다고 치면 매수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거래량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거래량이 안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가까이 와서 보면 이 캔들이 5일선을 이탈하던 아이가 5일선을 돌파하면서 11선을 돌파하고 또 행보하다가 5일선을 이탈하고 11선을 이탈해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다시 또 이평선을 밟고 올라오는 5일선이 만들어져야 21선과 5일선, 11선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런다 해도 주식을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41선이 뭐예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저항선을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훗날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행보를 하더라도 41선, 21선, 11선, 이 모든 이평선 이 네 개의 이평선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다 뭉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는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꼭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41선이 나중에 내려오고 21선 내려오고 11선 뭐 5일선이 뭉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뭉쳤을 때
어떠한 거래량이 발생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면 종가가 모든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락하는 구간에 거래량이 터져서 물량을 소화해줘야지만, 매도 물량을 먹어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뭉쳤지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때 5일선이 모든 40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락구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그림을 보고 진입을 했다? 절대 안 된다. 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계속 빠진다. 주식은 어떠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도박이다, 도박이라고. 그러면 도박이기 때문에 돈을 먹었어요, 다. 그러면 뭐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도박장에서는. 즉, 수익이 나서 부자가 되면 욕심을 버리고 도박장을 떠나라. 그러면 도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은 돈을 가지고 돈을 먹는 거기 때문에 도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가 도박이고 장기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가 아니고, 단기, 장기, 뭐 중기 뭐든 다 도박이에요. 돈을 가지고 돈을 먹는 거기 때문에 도박이고, 근로소득이라는 건 도박이에요. 왜? 우리의 몸값, 우리 내 자신의 이 목숨값을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즉, 내 몸뚱이가 뭐다? 판돈이 되는 거예요. 판돈을 걸고 월급을 받는다. 즉,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 똑같은 도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인생은 뭐다? 도박이다. 그 말을 하는 게 다 이런 원리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잘난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주식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장기 투자하면 봉사활동 하나요? 훗날 장기 투자라는 것도 바닥에 사서 어느 구간 1000%든 뭐 2000%든 수익이 나면 이때까지 주식을 안 팔고 다시 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즉 돈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100만원 수익이 나면 다 팔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했으니까. 투자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하고 아파트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 주식은 투자해서 수익이 나오면 부자가 되지만 밑으로 빠지면 거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파트는 투자를 해서 그지가 되더라도 집 한 채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내가 살, 내가 평생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아파트를 투자를 했어요. 2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어. 그럼 20억이 200억이 될 것 같아서 안 팔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다시 2억이 됐어. 그러니까 이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그냥 평생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즉 단기 투자로 100% 수익이 났는데 이걸 못 팔았다 이 말이야.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시 이 아이가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단기 투자로 들어갔던 개미들이 물려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생각한다? 장기 투자로 가자.
아주 자기 돈들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단기 투자로 생각했으면 단기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돈을 벌었으면 나오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를 가서 장기 투자로 돈이 나오면 벌고 나오면 된다. 즉, 뭐다? 돈을 가지고 돈을 먹는 거다. 단기든 장기든 뭐다? 전부 다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니까 너무 뭐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즉, 그냥 깨끗하게 41선이 아 저항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4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진입을 해야지. 자, 4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면 이때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꼬리 같은 구간. 이 구간에 줄을 딱 쳐. 여기를 올라와. 오케이, 이거 들어가야지.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어떻게 돼?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까 요 그림이 나오는 거야. 요 그림이. 그럼 이 아이가 더 갈 거, 뭐, 500만 원을 가든 1000만 원을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뚫어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못 뚫는데 어떻게 가냐고. 응? 이 금액이 얼마야? 3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줄 쫙 쳐. 이거 딱 뚫고 올라가. 여기처럼. 그럼 뭐 올라가겠지. 그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기서 사서 뭐 이거 먹고 절대 안 돼. 하락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누군가는 여기서 샀으니까 더 갈 줄 알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단기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장기 투자가 돼버릴까봐 그래. 장기 투자를 하다가도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이 아이가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는 포스코 알죠? 20년 전에 막 70만 원짜리가 20년 동안 하락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럼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됐어. 그러면 70만 원 주고 사서 20년 동안 70만 원이 본전이 됐어. 그죠? 근데 물가 상승이 있었죠? 이 당시 때 20년 전에 70만 원하고 지금의 70만 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럼 그지가 안 될 수가 없겠냐? 그지가 다 그지가 된 거죠? 왜 뭐 장기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다 그지 되는 거 잘못 들어가면 장기 투자도 바닥에 사서 올라가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고점에서 뭐 장기 투자를 한다? 그지 된다는 소리야, 그지. 절대. 아직은 그냥 나라면 그래요. 나라면 에코푸드 그냥 깔끔하게 미련 버려. 어차피 돈 먹고 돈 먹긴데 막 여기 들어가서 얼마나 더 먹으려고 자꾸 이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요. 아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애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같은 천만 원이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낫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나아요? 나 같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어.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거 미련 버려요. 여러분들이 뭐 백날 2차 던지고 3차 던지고 해도 세력이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주가는 절대 못 올라간다 해요. 왜냐? 개미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 만명, 뭐 10만명, 100만명이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같이 진입을 해버리면 몰라도 어떤 날은 이쪽 개미, 저쪽 개미, 저쪽 개미, 요쪽 개미, 요쪽 개미 통일이 안 된다. 이게 단합이 안 돼. 어떤 날은 100만원, 어떤 날은 1000만원, 어떤 날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가를 올려, 이게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세력들은 막 들어올 때 막 1억, 2억, 10억, 100억씩 막 들어오는데 개미들이 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들어와갖고 주가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는 미련을 우선 버려라. 미련을 버리다 보면 요 구간을 돌파할 때 41선, 21선, 11선, 5일선이 뭉쳐서 올라가는 5일선을 밟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건 들어가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포스코를 뭐 포스코 DX인가 뭐 있죠?
베스딘가 뭐 있잖아. 그런 아이들의 그림이 그것도 들어가서 결국 한 30% 먹었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도 먹을 자리가 있을 때는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하지만 그 먹을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